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영경 기자님 집에도 난방비가 많이 나왔겠죠? 저희 집 예 71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아, 평수가 넓어요? 아, 저희 집이 이제 단독 2층이라서 좀 아, 네, 거기는 좀 아파트보다 더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사상 최고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끄고 다 끄고요. 네, 지금 파카 입고 패딩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솜잎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솜잎을 주문해 갖고 솜잎을 예. 덮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진짜 참.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2월 달에 더 나온대요. 특히 빌라라든가 네. 단독주택은 더 가상된 전기료까지 뛰고. 하, 큰일 났습니다. 네. 자기네들은 따뜻해서 자니까 한남동 관저도 따뜻하겠죠 그냥. 아, 거긴 뭐 새로 리모델링 네. 했으니까 엄청나겠죠. 네.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딱 경호가 철동 같으니 예. 우리 추신님한테 좀 가보시라고. 추신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좀 겁을 먹지 말이야. 자, 이 자료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네네. 국민의 네. 70% 이상이 핵개발을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 여론조사가요? 예, 이게 지금 그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뭐 네. 전화 면접, 그렇죠. 뭐 ARS 면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조사는 좀 특이하게 1대1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카카오 방문 여론조사요? 네네. 왜 그런 그렇게 했죠?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거. 예, 그 지난 1월 30일 날 네. 네, 있었던 그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저기 인구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해서 네. 연령층, 그다음에 뭐 직업, 네.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이런 거를 다 미리 본 다음에 그 집을 1대1 타겟으로 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네. 찾아간 시간이 이제 일과 시간이 낮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다 회사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집에 계신 어른들을 상대로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희한한 네. 여론조사네. 그런 조사를 해서 이 결과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제 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네, 이런 지금 찬성이 76.6%, 반대가 23.3%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결과 때문에 미국 정가에서 좀 긴장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 싱크탱크도 깜짝 놀라가지고 네.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난리가 났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 일로 우리나라 그 일부 구구들 내지는 뭐 우경화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국민조사에 의해서도 네. 국민의 76.6% 거의 77%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핵 개발을 하고 무장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마크 피치 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라는 사람이 네, 보여지기네요. 예, 네. 이 사람이 현직은 아닙니다. 전직이고요.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네.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미국의 소리죠. 예. 네, 네. VOA. VOA. 네. Voice of America. 예. 서울의 소리랑 비슷하죠. 네. 여기서 나온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네, 네. 이 Voice of Ameri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리랑 TV 같은 그런 언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예. 송출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의 네. 네. 어떤 입장을 한국 언론에 상대로 해서 한국어로 발표해 주는 그런 언론사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사실상 그 미국이 그 전략 핵
이라는 어떤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에 많이 배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이 핵 개발을 함으로써 자기네들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의 먹거리를 건드린다 뭐 이런 생각을 미국의 하고 있는 전반적인 동북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네네. 나라가 핵을 개발하도록 특히 한국이 핵을 개발하도록 놔두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네. 완전히 핵에 둘러싸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컨트롤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네. 계속 핵을 가지고서 만지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핵을 개발하겠다, 네, 네. 뭐 핵무장을 계속, 하겠다, 뭐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사실상 가장 북한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번 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리호 발사로 인해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핵을 사용한 지가 한 3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년 정도. 그런데 네. 네. 거기에서 발생한 핵 연료봉으로 당장 지금 만약에 갑자기 핵미사일을 만든다라고 하면 2,00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연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루토늄 추출 방식만 바꾸면 그렇죠. 한미 에너지 협정만 변경하면 그렇죠.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북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그럼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자력 예. 윤석열이가 원전 자꾸 확대하자는 게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일본 그 언론에서 네.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연관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연관이? 계속 지금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기시다 정부하고 손을 네.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우경화에 같이 지금 발맞추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 한국 그 진용 해법을 확정할 경우에 확장할 시에 일본이 사죄를 할 것을 한 표명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네. 일본이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와 잘 이야기를 해서 사죄 표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신 돈을 내줄 시에 그게 확정이 됐을 시에 사죄를 표명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은 해보겠다. 얼마나 고마워. 지네들이 네. 가해자인데 지금 그 피해자 얘기거든요. 국가가 돈을 네. 대신 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지금 일본도 지금 미국의 그 전략핵을 네.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예, 한국이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었던 한국이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의 핵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자기네가 저번에도 그 김병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세는 네. 조폭 정세랑 같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수의 알짜배기 그 상권을 네. 예, 일본과 한국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네.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큰 모욕이다. 굉장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직 국무부 관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79년도에 박정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카터 행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굉장히. 그랬을 네. 때 YS가 뉴욕타임즈에 미국은 독재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고하면서 YS 국회에서 이제 제명당하는데 그 다음에 부모 항쟁이 일어나고 그럼 박정희는 네.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인지 뭘 아는 것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국가의 같습니다. 이익을 해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엄청나게 해치는 거죠. 한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우리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한미 관계는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섣부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라는 걸 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말씀 하시.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